예, 이번 시간에는 예, 실전 모의고사 3회입니다. 3회차.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먼저 종합적으로 전체를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1번 보세요. 1번은 무슨 문제죠? 어음 할인 문제잖아, 그죠? 어음 할인 문제는 어음 할인 나왔다, 우리 이거잖아, 그죠? 동그라미 3개, 그죠? 요거죠, 그죠? 딱 하고. 받은 돈 얼마냐, 그죠? 실수금 얼마고. 요렇게 이제 우리 삼각형 만들어 놓고, 그죠? 예, 보세요. 1번. 판매 대금으로 120만원 어음을 받았는데, 그죠? 예. 6월 1일 받았습니다. 그죠? 예. 이 어음을 우리는 9월 1일에 할인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6월 1일날 어음을 받았고, 9월 31일에 할인했습니다. 만기가, 예, 9월 30일이면 6, 7, 8, 9, 4개월짜리 어음이네. 그죠? 요 만기가 4개월짜리 어음을 내가 받았는데, 9월 1일 날 어음을 할인했습니다. 6, 7, 8, 3개월 후에 할인받았죠. 그 1개월치만 은행에 주면 되겠네요. 그죠? 내가 3개월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 달치만 빌리는 거잖아. 요거 이자를 더하고 빼면 되죠. 그럼 4개월 이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액면이 얼마죠? 예, 120만 원입니다.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자 10%네, 그죠? 0.1이고, 요게 4개월이니까 10분의 4죠. 그럼 얼마가 되죠? 예, 요거는 4만원 되겠네, 그죠? 예. 이자가 4만원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4개월, 요 원금과 이자, 원리 합계를 더하니까 4개월 후에 받을 돈은 124만원이죠, 그죠? 그 124만원 중에서 한 달치 빼야 되잖아, 그죠? 은행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예, 거기 보니까 은행 이자율 한 구해봐라 그랬네,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죠? 한 달 이자 며칠이죠? 1개월 10분 1이죠? 요래 하니까 요 이자가 얼마 받았느냐? 요 돈은 모르는데, 여기서 그걸 빼고 받은 실수금. 요 실수금이 얼마냐? 122만 7,600원 받았답니다. 그죠? 122만 7,600원 받았답니다. 그럼 액수 구해봐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요 돈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서 빼야 된 거니까. 뺀 거니까. 요게 빼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예. 12,400원 나왔네. 그죠? 예. 이게 12,400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잘 맞네. 그럼 요거 구해봐라. 응? 그죠? 요소, 요거 나눠주면 되지, 뭐. 그죠? 그렇죠? 이거 계산이야. 머릿속에 이러면 대입하면 됩니다. 정답 12% 나옵니다. 계산기 계산하세요. 예, 2번. 상품을 구입했다. 이 문제. 예. 매출액은 6천원과 8천원 예상되고, 매출원가는 매출 70%다. 매월 말에 진행되면 사람들의 매출은 40% 예상되는 상품의 구입에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말하면은 우리 이제 그냥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서 그냥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파는데, 4월 달과 5월 달에, 예, 매출액은 각각 6천원과 8천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매출원가, 여기 매출액입니다. 그죠? 매출액이고, 매출원가잖아. 그죠?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70%라 그랬네. 그죠? 요 매출원가는 여기 70%니까 4, 6, 7이 42, 7, 8이 56 이랬다. 그죠? 70%라 그랬고,
매월 말에 적정 제호 금액은 다음 달 매출 원가의 10%라 그랬습니다. 다음 달 매출 원가의 10% 그랬네요. 그죠? 다음 달 매출 원가의 10% 적정 제호가 그랬습니다. 4월 달에 예상되는 구입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시 보세요. 적정 재고는 다음 달 매출 원가의 10% 그랬네. 그죠? 여기 10%면 얼마죠? 560원이죠. 그죠? 적정 재고가 다음 달 매출 원가의 560원 되고 그러면은 예, 지금 문제가 4월에 우리가 예상되는 구입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보세요. 4월과 5월의 매출액은 각각 6,000원과 8,000원이고, 예. 요래 예상되고, 그리고 1년 중에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70% 그랬습니다. 그죠? 요 매출액의 70% 그랬네. 그죠? 매월 말에 적정 재고는, 적정 재고는, 다음 달 매출 원가의 10%라 그랬습니다. 10% 다음 달 이 매출 원가의 10% 그랬습니다. 560원이다. 그죠? 요 10%니까. 그럼 4월 달에 예상되는 구입액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420원 하고 이해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3월달 한번 생각해볼게요. 한번 땡겨가지고 3월달에는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의 10%면 여기는 420원 있어야 되잖아. 그죠? 10% 있어야 되니까 재고가. 예. 그러면은 요 재고가 지금 넘어오는 거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원가니까 요 금액에서 그죠? 예. 우리가 예, 여기에서 요 지금 재고에서 요 재고에서 더해가지고 제한 넘어가고 빼야 되죠. 그죠? 요 빼버리면 요걸 마이너스 해버리면은 요 4월 달에 적정 재고 나오잖아. 그죠? 그렇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4,760원입니다. 요거 더하면은 4,760원에다가 요걸 빼버리니까 420원 빼버리니까 4,340원이 4월 달에 재고액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 요게 힌트네요. 그죠? 다음 달에 10%, 다음 달에 10%. 그죠? 예, 요래 해서 답을 고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정보가 유용한 정보로서 갖춰야 할 질적 특성인 근본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 1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맞죠?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정보는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특정 보호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 의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맞죠?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맞죠?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 제외하면은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앞에 그죠? 그 말하면은 뭐 앞부분을 잘 보세요.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걸 제외하면은 이 정보가 불완전하고 오도한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죠. 그죠?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보라면은 그런 걸 우리가 달리 표현해서 좀 제외해도 어떠한 정보의 불완전하고는 관계 없겠죠. 그죠? 오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5번은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그죠? 다음 4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이 필수적이 아니다 그랬죠. 왜? 우리가 비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줘야 되지만은 반드시 현금이 나갈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외상, 즉 말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기도 하고, 예, 그렇죠. 두 번째, 법률적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에 있어서 필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라 우리 자산의 정의에 나오죠. 기본서에 보시면은 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채는 그 결제금이 확정되어야 할 필요 없죠. 그죠? 추정부채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없는 의무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맞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의제 의무. 자본의 금액은 수익과 비용 금액의 적재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죠.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산과 부채에 따라 결정된다 해야 되죠. 5번. 재무자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1번.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 자산의 처분 손익은 그 처분 대금에서 장부 금액과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신을 주도하는 본자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여도 이런 내용들은 지금 거기 보시면은 3번, 4번, 5번. 예. 요런 우리 이론 문제는 재무제표 회계 개념 체계라든가 표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런 걸 너무 하나하나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 좀 이해를 하면서 몇 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보기한 종료일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무의 보기한 1년 초과는 미달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실무에서는 52주도 허용된다 그랬죠. 그죠? 기업이 재무상태의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연법인세 나왔습니다. 이연법인세는 다음해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유동일 수 없죠. 그죠?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됩니다. 다음 6번. 포괄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1번. 수익에서 매출원과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추석으로 공시한다. 영업이익은 본문에 그냥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추석이 아니고. 기업은 현금의 창출 능력과 기업의 현금으로 한 사업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보세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 기업의 현금으로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는 이런 거는 말하면 내부 정보죠. 그죠? 기업에 말하자면 어떤 고유 정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우리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재무제표 그 자체를 제공하는 거지 왜 이게 나왔는지 그죠? 네. 거기에 대한 모든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는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세 번째, 비용의 기능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성격별로 분류한 경우는 초공시가 필요하다. 참 반대가 되어 있죠. 성격별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그걸 다시 그래 성격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특별성을 따라 특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표시했죠. 그죠? 특별 손익. 특별 손익이 뭐냐 하면은 정기오류 수정 손익이라든가 자산 수정 이익이라든가 채무 면제 이익이라든가 재해 손실 보험차 이런 거였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이 계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의 구성요소가 관련된 법인세 비용의 금액과 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요 말은 틀림말이 없습니다. 그죠? 7번. 7번 문제는 뭐죠? 주당 이익 구하는 문제네. 그죠? 예, 보세요. 1주당 이익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지금 묻는 거 주식 수를 묻고 있네요. 그죠?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1000주가 있었다. 이건 1000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무상증자 10%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 10% 했다는 거는 천주의 10%는 100주겠죠, 그죠? 6월 1일 날, 취득. 취득했는데 600주를 취득했고. 7월 1일 날, 유상증자는 발행. 발행했습니다, 그죠? 20%를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20%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보면은 4월 1일 날은 천주의 10%겠고 7월 1일 날 유상증자 20%라는 거는 요 시점 현재 발행 주식수의 20% 되겠죠. 그죠? 10월 1일 날
취득했네요. 그죠? 또 자기 주식 취득했습니다. 몇 주? 300주. 그리고 12월 30일 주식이 몇 주냐 묻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그 지금 단서가 없으니까 유상증자 20% 가는 게 그죠? 요 시점에 발행 주식의 20%에 돼 있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그 무상은 우리가 원칙 플러스 해버리잖아. 그죠? 그럼 더하고. 취득은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월화계산 해야 됩니다. 그죠? 하면은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이죠. 350주. 이 되죠. 그죠? 요거 플러스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1100에서 여기 얼마가 되죠? 1450주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 1450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발행을 몇 주를 했습니까? 20% 그랬습니다. 여기 20%. 290주.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말하면 실제 문제 말하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말이 주어질 겁니다. 단서 조항이. 7월 1일 현재 발행 주식 수의 20%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말이 없으면 이게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날 현재를 봤을 때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는 290주다. 그죠? 여기에 7일부터니까 12분의 6이 되잖아. 그죠? 145주다. 이래 보시고. 요거 취득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죠? 3개월 12분의 3이다. 그죠? 하고 나면 75주죠. 빼고. 이제 이거 몇 주고 계산하면 됩니다. 1450에다가 145주 다하니까 1595주에다가 75주를 빼니까 1520주 이게 여기서는 정답 되겠네요. 그죠? 1520주인데 예, 이거 답이 안 맞네요.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예, 이 문제는 요 기간 동안에 오늘 현재 20%가 아니고 요 주식의 20%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문제가 다시 볼게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20% 그랬잖아. 그죠? 20%면은 여기 원래 20%면 200주잖아. 그죠? 여기 파니까 여기 반턴 10분의 6이니까 100주죠. 그죠? 그럼 이제 더하고 더하고 빼니까 아,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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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1000주를 발행했고, 그죠? 여기에 무상증자를 10% 했고, 6월 1일 날 취득을 600주를 했고, 7월 1일 날 20%, 그죠? 200주라 생각하시고, 10월 1일 날은 자기 주식을 재발행했네, 그죠? 요때 다시 주식을 다시 발행했습니다. 요거는 취득의 발행이네, 그죠? 이게 발행이고, 요게 발행이 300주를 재발행했고, 요 기간이 3개월이니까 10분의 3이 되죠, 그죠? 75주. 이거는, 예, 정답이, 이게 정답이 답 안 나오네. 아, 요거 좀 빼야 된대, 그죠? 마이너스니까. 1100, 1200. 잠깐만, 예. 145주 하고, 1100, 145. 50주. 1100 하고, 1100주 하고, 예. 125주. 950주. 1100주니까, 600주하고 500주에서, 500주에서 20%에서 100주, 50주니까 1100주, 50주, 75주, 300. 1100주에서 75주, 50주, 350주를 빼면 875주.
코를 쳐다보는데 이게 1100주 750주에서 150주, 75주, 200주. 아, 맞구나. 자, 다시 볼게요. 보세요. 예, 여기서, 요를 계산했네, 그죠? 요 부분에서, 그럼 1100주에서 350주니까, 750주잖아, 그죠? 그럼 750주 맞죠, 그죠? 요거 더하고 빼니까 750주에다가 20% 하면은 150주잖아, 그죠? 그렇죠? 150주에, 150주가 나왔어요. 요 20%니까, 그죠? 요게 150주인데, 요 기간이 2분의 1이니까, 요게 2분의 1 하니까 75주죠, 그죠? 플러스. 네, 그러면은, 요거 빼고 더하고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천주에다가 100주 더하고 요거 빼고 더하고 더 해볼까요? 예, 몇 주가 되죠? 1100에다가 요거 빼니까 750에다가 150 더하니까 70, 50. 예. 1100에다가 900주 나오겠네, 그죠? 네, 정답. 1번이 맞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천주에서 여기에, 그죠? 10%니까 100주 맞죠, 그죠? 취득이 600주잖아, 그죠? 네, 유상증자를 했죠. 20% 했는데, 요 20% 잃어봤습니다. 여기에, 여기까지 전부 다 해서, 이 전체 주식에 보면은, 1100주를 빼면 요거 나왔잖아. 요게 20%니까. 150주. 그죠? 요건 단수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날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식에서 20%를 하는 단수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예, 시험에는 곧 단수, 반드시 문제 주어질 겁니다. 하여튼 요 주에 사니까 150조 나왔잖아. 여기에서 요게 6개월이니까, 그죠? 반 75조. 그럼 요거 빼고 더하고 더하니까 요거 나왔습니다. 그죠? 예, 정답 1번입니다. 예, 8번 문제.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손실 낼 내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된 현재 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죠? 맞죠? 부채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기 위한 말에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 맞죠? 그죠? 충당부채로 예로 재흥보증 충당과 복구충당부채 등등이 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 맞죠? 충당부채는 우발부채와 동일하게 추석공시다. 아니죠. 충당부채는 부채, 본문에 기록하고 우발부채만 추석입니다. 그죠?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개발 활동과 관련, 우리 개발 나오면은 시제품, 샘플 제작, 설계 하는 활동, 시제품 찾아보세요. 4번 답이다. 요거는 연구활동에 대한 4개 예가 나오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에. 예, 국제 기준에, 그죠? 기본서에 다 나와 있죠. 연구활동의 예, 시가 4개 나오고 개발활동의 예, 시가 4개 나옵니다. 요런 문제는 자주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 정도 나왔는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하면은 연구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상시 연구하는 거고, 개발 단계는 연구 과정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도달했을 때, 샘플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 그죠? 우리 회사에 가보면 뭐야? 개발과 하는 게 있죠. 그 개발과를 보면 이제 경력들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숙련공이죠. 그죠? 기능공.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모양을 좀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게 이제 개발 부서인데, 그 개발 부서는 상당히 이제 좀 이래 오래 근무하시던 분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단계를 하는 거는 이제 기초 연구 단계. 우리가 정상적인 연구 말하면 연구 그 하시는 분들 있죠. 연구관들 예, 하는 연구 단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이 도달해서 그 이제 제품을 할 수 있는 단계가 개발 단계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단계라는 건 어떤 말하자면은 어떤 새로운 제품을 탐색하고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는 요 단계고
개발 단계라는 건 한 단계 위에 거의 이제 도달 단계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제품 만들죠. 그죠. 샘플 만들고 이걸 설계, 제작하는 활동이다. 그렇게 크게 구분, 그래 하시고 나서 얘가 네 개씩 나옵니다. 이걸 섞어 놓고 하라 이러면 사실 참 애매해요. 보면은. 애매한 것도 있죠. 그죠. 예. 그래, 그런 건 잘 안 나오니까 이래 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제품, 뭐, 샘플, 시제품, 설계 말 나오면 요거는 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설계 시제품 나오잖아. 그죠? 아니요, 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10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감가상에 대한. 옳죠. 내용 연수가 유한한 거는 생각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1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아니죠. 회계 추정의 변경. 그죠? 정책의 변경은 선입선출법을 평균법으로,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것.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에 잔용하시는 현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다.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그 상각방법에는 증액법, 체감장애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고, 내용에서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효益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내용에서 유한한 무형과 유형의 강상방법은 적어도 매해견도 말에 재검토한다. 맞습니다. 그죠? 예. 11번. 자본총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본총액이 증가된다는 거는 자본이 증가됩니다. 그죠? 대표가 뭐죠? 주식 발행. 무상 나왔다. 이거는 변동 없다. 그죠?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 무상, 뭐, 정자, 감자, 변동 없죠. 그죠? 또, 주식 배당, 또,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이런 거는 모두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온다, 증가되는 거, 주식 발, 1번, 가, 맞잖아. 그죠? 맞죠. 그죠? 가. 할인 발행하다, 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찾을 때, 이렇게 찾으세요. 가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가하는 자본 총액이 증가된다 하는 걸 아셨으면은, 그럼 가가 없는 건 탈락이잖아. 그죠? 그럼 일단은 2번, 3번, 5번은 탈락. 가와 1번과 4번이 맞다. 1번과 4번. 그럼 나, 다는 공통이니까, 이건 맞겠다. 보고, 라를 한번 보세요. 라. 주식 배당은 아니잖아. 그죠? 제외. 그래서 정답 1번이 된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회계원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 이런 박스 문제를 이렇게 1번 보고 답 찾고 골라내야 되죠.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돼요. 다 해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예,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죠? 다음. 12번 문제.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물가가 상승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한다. 크기 비교하는 거. 이거 뭐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요거는 많이 해왔잖아. 우리. 그죠? 기말 재고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는 선이 총후. 매출원가의 크기나 현금은 크기는 반대다. 정답 2번입니다. 예, 13번. 충당부채가 나왔네. 그죠? 1%, 2%, 3%, 도합 6%다. 6%? 그럼 바로 해나갑니다. 자, 1년도 보세요. 1년도에 보시면은 40만원에 6%. 40만원에 6%가 얼마? 24,000원이죠. 24,000원인데 14,000원 썼습니다. 지출연금이 14,000원 썼다. 만원 남았네. X2년도 50만원에 6%가 3만원이죠. 3만원인데 얼마 나갔죠? 3월서 나갔습니다. 잘 보세요. 만원인데 3만원 들어왔잖아. 그죠? 나오고 나니 이게 뭐가 됐죠? 제로 됐잖아. 4만 원인데 3월서 나갔으니까 비용이 나갔다. 그죠? 그리고 3년도에 와서 보세요. 60만 원에 6%니까 3만 6천 원이죠. 3만 6천 원 제로잖아. 그죠? 제로인데 얼마 나갔죠? 3만 원 나갔으니까 6천 원 남아있네.
중당 무채 얼마 남았느냐 물어보면 6천 원입니다. 6천 원 찾으세요. 3번, 4번, 5번 답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 보증비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2003년도에. 그죠? 3년도에 보증비 얼마고 묻죠. 자, 보세요. 우리가 보증비라는 것은, 잘 보세요. 예. 요거, 요거. 3만 6천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3만 6천 원. 요게 보증비 되죠. 요게 중당부터 남았는 거 6천 원. 그죠? 4번 정답. 14번, 예, 화재 손실입니다. 화재 손실은 뭐죠? 기말 재고예요. 기말 재고, 묻습니다. 6월 달에. 월말 재고 묻네. 그럼 월말 재고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월말 재고는 기초와 기말 재고와 여기에 매입과 여기에 매출과 여기에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6월 달에 매출액은 30만 원입니다. 6월 달에 월초는 6만 원이고, 6월에 매입은 18만 원이고, 그리고 월말을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예. 됐고. 그럼 매출 이익률을 추정하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지금 월말 재고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재고 자산의 80%가 소실됐다 그랬고, 예, 매출, 이 매출 이익률은 5월 달에 이익률을 정하라 그랬네. 그럼 5월 달에 우리가 이건 6월 달이잖아. 그죠? 6월 달이니까 5월 달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 그죠? 마찬가지 기초, 기말, 여기에 매입, 매출, 이익이다. 이걸 대입해 볼게요. 매출은 40만 원이고, 기초는 8만원, 그리고 매입은 24만원, 기말 얼마죠? 6만원. 야, 이게 얼마가 되죠? 46만원에서 빼니까 14만원 나오네, 그죠? 자, 이때, 이 40만에 14만원 몇 프로죠? 4, 32, 4, 5, 20, 35%네, 그죠? 요걸 이용하라 이겁니다. 35%는 이것도 35%다 이거죠. 여기에 35%는 얼마죠? 10만 5천 원. 그럼 이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요 매출 이익률을 이해서 이용하라 이겠죠. 그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죠? 예, 4만 5천 원 나오겠네. 정답입니다. 4만 5천 원. 잘못됐네. 왜 잘못됐죠? 예,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다시 볼게요. 5월 달. 다시 보세요. 5월 달에 보시면은, 아, 그게, 예. 지금, 뭘 묻는 이라면은, 화재로 인한 소실된 금액 얼마냐 묻습니다. 그럼 4만 5천이 기말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세요. 요 중에 몇 프로가 소실됐다? 80%가 소실됐다 그랬습니다.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4만 5천 원에 80%가 화재로 소실됐는데, 이 소실된 금액 묻고 있으니까, 여기에 80%는 얼마죠? 3만 6천 원이다. 아시죠? 그죠? 그 묻는 말이 요걸 묻고 있네, 그죠? 다음, 15번입니다. 15번은 우리가 손상 차손 문제입니다. 보세요. 1년도 초에, 5천짜리 샀다, 그죠? 강가 상가 증액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가 모형이고, 그 1년도 말에 손상 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순공정 가치는 2,500원이고, 사용가치 2,800원이다.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2,800원이네, 그죠? 이게 다시 2년도 말에 회복되어서 이게 얼마가 되었다? 4,000원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는 5,000원짜리가 2,800원 돼서 내렸죠. 그죠? 손실이 얼마고, 이게 올랐잖아. 그죠? 이익이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5,000원짜리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뭐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 해야 되겠다. 그죠? 감가상각 5년이니까 얼마? 1,000원이죠. 4,000원짜리가 2,800원 되었으니까 손상 차손이 1,200원 생겼다.
여기에서 상각도 해줘야 되죠. 그죠? 예.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4년 남아있잖아. 그죠? 4년 남아있는데 그 금이 2,800원이니까 1년에 얼마? 700원 되겠죠? 빼고 나면 얼마죠? 2,100원이죠? 2,100원짜리가 4,000원 됐습니다. 얼마 올랐죠? 1,900원 올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이 아닙니다. 그죠? 왜? 이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찾아봐야 되죠. 원래 장부는 5,000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죠. 1년에 얼마? 1,000원씩이니까. 2,000원 지났으니까 3,000원 남아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금액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요 금액은 무시하고 2,100원이 3,000원 됐다고 봐야 되니까 정답은 얼마? 900원이죠. 그죠? 정답 900원입니다. 그죠? 예. 정답이 900원. 아, 지금 묻는 말이 이어서 또 저 함정이 있었네. 그죠? 이걸 지금 묻는 게 아니네. 900원인데 잘 보세요. 단기 순이익의 영향, 여기서. 자, 환입, 우리가 여기 환입이잖아. 그죠? 환입이라는 수익이 900원 생겼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700원 생겼잖아. 결과적으로 비용은 700원 생겼고 수익이 900원 생겼으니까 이익이 얼마? 200원 증가하죠. 그죠? 예. 요 문제 마지막 거 묻는 말 때문에 정답은 2번이 1번이 정답입니다. 아시죠? 그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오류라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의 과대계 상했다. 이 오류가 1년도에 기말 재고가 과대했다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기초 재고가 커지겠지. 그죠? 4번이 정답이 되어버리네. 그죠? 예. 다음 17번은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을 할 계산을 얼마고 물었습니다. 뭐죠? 우리가 투자 활동이라는 거는 자산 계정이잖아. 그죠? 자산. 아시겠죠? 자산. 그럼 자산 찾아볼까요? 자산. 우리가 이제 그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에서 말하는 자산입니다. 알죠? 대여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세계네. 그죠? 그럼 여기서 영업활동은 뭐죠? 매출채권, 당기손익, 예, 두 개네. 아, 매입채무. 그럼 재무활동 뭘까요? 재무활동 뭐죠? 보니까 자기주식, 주식, 자기주식 두 개 나와있네. 다시 투자활동이라 그랬습니다. 투자활동 뭐? 대여금 회수가 나와 있고 얼마죠? 3만 원. 그죠? 또 유형자산 취득이 나와 있잖아. 얼마죠? 4만 원. 그리고 또 무형자산 처분 나와 있네. 그죠? 얼마죠? 2만 원. 이게 지금 투자활동입니다. 왜 이게 투자활동 하는 건 아셔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수익과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자산 부채지만은 영업활동이 되는 거. 재고, 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거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그리고 단기손익금 자산 10개. 좀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예. 그거는 영업활동이고 그 외의 자산은 투자활동인데 그 외의 자산은 이런 게 있더라. 자, 여기서 투자 활동을 인한 현금을 한번 계산하세요. 보세요. 대여금을 회수했다면 돈 들어왔잖아. 그죠? 현금 들어왔죠? 유형 자산을 취득해서 현금 나갔잖아. 그죠? 무형자산을 팔았다 현금 돌아왔겠죠? 돌아온 돈 5만 원, 나간 돈 10,000원, 결과 얼마? 돌아온 돈 10,000원이네. 플러스 10,000원. 1번 정답. 이렇게 되죠? 18번 문제. 매출원가 감모 평가 인식할 비용의 합계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문제죠? 재고자산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 와서 일단은 보세요. 여기 우리가 상품에서 기초와 기말, 예, 여기에 매입이 있고 여기 매출원가 있죠. 그죠? 기초재고가 얼마죠? 70만 원 있습니다. 매입이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기말에 장부 금액 얼마죠? 장부가 3,000개고 한 개당 얼마? 200원짜리네. 그죠? 60만 원이죠. 장부가 6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60만 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매출원가 얼마죠? 610만 원 되겠죠?
장부가 60만이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실지재고. 2,500개에 한 개다 200원짜리니까 50만이죠. 그죠? 아, 실제는 50만이다. 그럼 시가는 얼마고 볼까요? 시가. 시가를 보면은 순실은 가치가 240원이잖아. 그죠? 2,500개니까. 그 얼마죠? 60만원이네. 그죠? 예, 자, 다시 보세요. 어, 시가 올랐네. 2,500개의 순실은 가치가 240원이니까 2,500개의 예, 2는 4, 4, 2, 8, 4, 5, 20. 그죠? 2는 4, 2, 5, 4, 2. 아, 4, 2, 5, 10, 4, 600만, 60만원 맞네. 그죠? 맞습니까? 3,000개 200원이니까 요 60만원이고, 실제는 2,500개 200원이니까 50만원이고, 시가는 240원에 2,500개니까 어 60만원 맞네. 그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숫자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순실은 같이 여기 낮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같아져 버렸네. 예. 자, 일단은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예. 요 차익이 지금 뭐죠? 10만원이죠. 이게 뭐죠? 감모 손실이잖아. 요 차익은 평가 이익이죠. 그죠? 예, 평가 손실이 아니고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이 되어버렸네. 예. 요거는 손실이고 이거는 10만원만큼 평가 뭐가 되겠죠? 이익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럼 지금 묻는 말이 뭐죠? 매출원가와 감모실 비용을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비용은 이거 비용이고 요거 비용이잖아. 이걸 수익이니까. 결과적으로 620만원 되겠네. 그죠? 예,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문제는 요금이 적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는 항상 적게 나오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같은 유행이니까. 다음. 예, 19번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염장부에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어, 먼저 우리가 기본 원리 이겁니다. 그죠? 사왔다. 그죠? 사오고 나서 얼마 주고 사왔습니까? 15만에 사왔는데 그거 보니까 관세가 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재산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능 개선을 위한 지출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관세와 성능 지출 비용 5만원 들어가야 되니까 21만원 되겠습니다. 요게 21만원. 강가 누계를 빼고 나면 이게 장부가 되죠. 요거 얼마냐 묻네. 그죠? 무슨 법? 연수학계법. 그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한번 해보게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원가가 21만원이고 잔존가치가 없다. 그죠? 곱하기 내용에서 몇 년입니까?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6이죠. 6. 자, 여기서 자 문제를 보세요. 2001년 7월 1일부터 2000년 말까지가 1년하고 6개월 지났네요. 그죠? 1년 6개월. 요거 1년하고 6개월. 요거 6개월이니까 10분의 6. 1이잖아. 요거 6개월이니까 10분의 6 하니까. 그죠? 3과 1하니까 4죠. 21만원에 6분의 4 하니까 예, 얼마 나오죠? 14만원 나왔습니다. 그 14만원 빼고 나면 얼마? 7만원. 그죠? 정답. 그렇죠? 예. 매출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하나 더 풀겠습니다. 보세요. 이건 회전율입니다. 그죠? 회전율. 자, 우리가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 재고 회전율 나왔네요. 그죠? 여기는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 매출원가. 기초, 기말, 매출, 회수가 나오죠. 자, 대비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에서 14만원과 16만원. 그리고 매출 채권은 12만원과 13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율이 6회다. 그죠?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 금액에서 요 원가에서 나누기 요거 평균 하면 15만원이죠. 요래 나누 15만원에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나누니까 재고자산 해준율이 몇 회? 4회라 그래서 이 금액 구할 수 있죠. 얼마에서 나누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호마 된다. 그죠? 60만원이고. 다음 이 금액 구해볼게요. 요거 두개 평균이죠. 그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 12만 5천원이죠. 요렇게 나누니까 매출 채권 해준율이 6회 나왔다. 얼마에서 나누기 12만 5천 하니까 6이 나왔으니까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 그 호마 되죠. 그죠? 얼마죠? 72만 원 나왔네요. 6이는 한 75만 원.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 매출원가 60만 원짜리를 75만 원에 팔았다. 이거. 매출은 75만 원, 원가 60만 원이니까 원가 60만 원짜리 75만 원 팔아도 이거 얼마? 15만 원. 그죠? 예. 그래서 20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예, 40번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꼭 여러분들 사전에 총정리 한번 하시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장과 그리고 계산기 가지고 직접 시간 한번 체크 한번 풀어보세요. 예, 최대한 빨리 예, 풀면서 좀 빨리 보세요. 모르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고 아시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서 뒷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수가 몇점 나오는지 해서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는 걸더 가늠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상,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1번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